반갑습니다. 닥터 스테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맨날 하는 멘트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성 기자입니다. 네, 여전히 아직 목이 완전치 못하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바이러스 주범 괜찮습니까? 싫다고요. 네, 정 실장님은 이제 좀 많이 나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괜찮습니다. 아, 네, 역시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만 지금 네, 목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그럼. 네, 저 무리하지 마세요. 저 성장은 차분히 해야지. 아니, 진행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네. 오늘 3회에서는, 처음에 재미있게 한번 특이하게 시작해보기 위해서 후달리네. 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오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 질건다. 둘다 묶어!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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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이 씨발놈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안 찍고. 야, 이 예, 잘 들으셨죠? 네. 아, 이게 지금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지, 후달리는지 제가 제대로 안 봤구나. 카드가 아니고, 한번. 네. 섰다야, 섰다. 아, 예, 섰답니다. 아, 예, 후달입니다, 지금, 네. 아, 지금, 그리고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으로 올라오는 거야. 네. 네, 저김 기자입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하다. 저기 우리 성 기자부터 하자. 네, 제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독수리 군사 연습이, 합동 군사 연습이 네.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실은, 스텔스 핵폭격기도 왔다 가고, 핵잠이 이제, 초반엔 사실 투입이 안 됐다가, 중반에 합류를 한 상황인데,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같이 훈련을 한게 아니고, 어디서 위치를 잡았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에 이제 같이 들어와서 연습을 한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제 남해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는 뭐 잘못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 그 막말로 EMP라도 하나 터지면 다 그냥 중간에 바다에서 고철덩이로 그냥 멈춰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그 미군이 이제 사실 남한이랑 합쳐서 훈련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네, 꼬랑지 내리기처럼 이렇게 후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항공모함 그큰게 있는데 그걸 아직 안 꺼냈단 말이죠. 그건 아껴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좀.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네. 따지고 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이요? 원하는 게 항공모함 네. 관련해서는 처음에 네. 이번 독수리 연습 때 네. 온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네. 실제 안 왔어요. 네, 처음에 안 왔던 걸로 오. 확실히 보도가 됐고. 그렇게 이제 이라크나 네. 뭐 리비아나 칠 때는 엄청나게 그 항모를 동원해서 네, 왔다 갔다 했죠. 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참 궁금하죠. 그 하나는 이제 네.
2010년도 북에서 네. 열병식을 했었는데 네. 당시 공개된 미사일이 일명 KN2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네. 서방에선 독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독사. 이게 발사될 때마다 다들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해서 이제 독사라고 붙였는데 네. 그만큼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이라는 거. 예, 예.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 다들 하는 얘기들이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왜 나만 쳐다보고 그래?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기 예. 그 후달린에 이제 누가 이제 겁먹고 있느냐. 예.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실제로는 예, 누가 떨고 있는지 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3월, 4월 이제 독수리 연습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마칠 때까지 두 달 있었고 예. 키리졸브 훈련이 이제 3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예, 예, 그 잠깐 했고 또 이제 지금 아직 그 쌍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륙작전이 5월 5일까지 하고 뭐 그래요. 네네. 근데 어쨌든 3, 4월 그 두 달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네. 그 미국과 남이 이 북침 그 핵 공격 합동 군사 연습을 한 거예요. 네네. 예, 북을 공격하는 그리고 핵무기를 동원하는 네. 미국과 남의 합동 군사 연습이에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네. 연습이에요. 그리고 보통 전쟁은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시작이 돼요. 네. 예. 그 전에 그 북이 그 핵시험을 한 거, 예, 또 위성을 발사한 거, 이거에 대한 유엔 제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 키르졸브 독수리 이 연습이 북에 대한 이 압박이 돼요. 가장 강력한 압박이에요. 물론 이건 연례적으로 했어요. 연례적으로 네. 했다고 하더라도 북침 성격을 노골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올해는 그 예, 특별한 것들이 좀 동원이 됐어요. 네, 네. 예, 핵폭격기 B-52, 그 다음에 핵미사일 16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예,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네. 이제 북의 핵시험에 대한 응대죠, 응대. 네. 그것도 미 본토에서부터 날라와가지고 공중급유해가지고 예, 그 연습한 뒤에 바로 뜨고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북이 3월 11일 날 키리졸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에, 그때부터 정전협정 무효한다 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호 전투태세 그 시작한 거 네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3월 29일 날 자정 즈음에서 네.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3월 29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죠. 예, 그 시간대에 이제 최고사령부 전략로켓군 긴급회의에서 예, 화력타격 계획에 대한 최종 네. 수표, 북에서는 사인을 수표라고 해요. 네네. 뭐 비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북이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4월 15일 날 즈음에 네네. 이렇게 네. 쭉 모양을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다가 실제로는 안 하고 4월 25일 날 예, 특수한 비행기가 하나 떴죠. 뭐 이따도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예, 플라즈마 스텔스. 네네.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은 예, 과연 그 누가 후달리는 모습인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로 예 맞아요. 아까 우리 정 실장 얘기 잘 했는데 항공모함이 참가한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네. 근데 항공모함은 미사일의 밥이에요. 예. 그 뭐 이지스다 뭐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격퇴시킨다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날아오는 총알을 날려서 맞춘다. 예,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네. 날아오는 총알도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거나 레이더라는 게 결국 속도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레이더가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플라즈마 스텔스기로 또 확인이 됐는데, 네. 예, 미국의 스텔스 기술은 도료예요, 도료. 그 다음에 모양을, 그 가오리처럼 모양을 네네. 만들면서 그 이 보이장,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한 건데, 북은 그 금속 재질 자체가 그렇고, 네. 또 하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또 플라즈마라는 그런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 스텔스 기술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날아오는 그 미사일에서 이렇게 위장으로 교란으로 어떤 신호를 줘서 여러 개가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빠르지, 재질이 다르지, 또 플라즈마 원리가 있지, 그 또 이렇게 교란도 시키지.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은 못 막아요. 항공모함은 미사일의 주약이에요, 주약. 미사일이 주약이야. 주약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속되게. 네. 그 이제 천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리고 아담의 표정을 실제로, 그냥 그려놓은 거네. 실제로 그래서 항공모함 참여를 못했고 잠수함도 사실은 또 그것도 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2010년이죠, 천안함 사건이. 아, 예, 예. 네. 예, 그때가 사실은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잠수함 사건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거기서 침몰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면 긴데, 그 뭐, 짧게 얘기하면, 그 극동과 중동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이 그 극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연습에 참여했고, 은밀하게 거기 백령도 그 용트림 바위 밑에가 잠수함이 은닉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잠수함이 이제 중요한 지휘를 해요.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하는 데서 가장 그 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핵공격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그 웅크리고 앉아서 그 지휘하다가 작살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북위에서 말하는 철갑상어. 철갑상어는 이제 핵잠 또는 수중고속 미사일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잠수함을 깬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미국 청문회에서 미 대사와 주남미군 사령관이 거기서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발언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바로 급거 귀국해서 수습을 한 게 뭐냐면 이 성동격서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핵잠 깨진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이 천안함 사건을 부각한 거예요. 당시에는 살아 있었죠. 당시 살아 있었는데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이 천안함 사건이 됐고 거기에 언론이 집중할 때 실제로는 요 수습한 거죠. 백령도 앞바다에 잠수함 잔해와 거기에 핵미사일 등등등을 이제 수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바닥만한 그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그 이 그 시체를 인양하는 사진들이 찍히고 헬기로 무엇보다도 그 UDT 그 용트림 바위가 굉장히 그 물결이 세서 미국 애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남코리아 UDT가 들어갔죠. 이 천안함 구출이라는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그 또 그렇게 해서 한준희 중위가 목숨도 잃고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게 천안함이 아니고 잠수함이었더라. 그걸 증언을 했어요. 잠수함이란 말만 안 했지 잠수함 모양을 증언을 했어요, 방송에. 나중에 그걸 부인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천안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기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 어디서 머물고 있고 말로는 여기 들어온 것 같지만 머물고 있고 특히 서해 못 가요. 무서워서. 그 잠수함이 깨졌다. 이러면 세계적인 대망신이에요. 이 패권 국가라는 거는 의외로 약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짱. 제일 주먹을 잘 쓰는 친구. 손만 무성하고. 그렇지. 그러다가 한 방이 깨지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후달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짱의 권위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전면전, 북미 전면전은 미국이 할수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특히 지금처럼 포브스 4개의 네. 예, 슈퍼 EMP가 탑재돼서 90분 간격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걸 떠나서 2010년 11월 8일 LA 앞바다에서 핵잠이죠. 미사일 네. 발사하는 대담하게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절대 북하고 전면전을 못 벌여요. 네. 그러니 핵잠 깨지면 깨지는 대로 깨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90년대는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고 했고 네. 2000년대 그 후반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2009년인데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08, 9년에 크게 한번 붙어요. 네. 북미 간에. 2009년 4월 5일 날 이제 위성을 발사하고 네. 2009년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 뒤에 5월 달에 5월 25일인가요? 정실장? 예. 다시 정리하면 2009년 4월 5일 날 위성을 발사하고 5월 25일 날 예, 핵시험을 했죠. 2차 슈퍼 EMP 핵시험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예, 그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는데 한마디 예, 그 심어두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 바다로 간다. 네. 요거를 이제 그해 8월 노동신문 정론에서 공개했어요. 네. 요 식구를 예, 그 뒤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 기간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하늘이나 바다 속에서 북미 간에 치고받고 하는 건데 이제 뭐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진다든지 네. 지금같이 그 천안함 사건에서 핵잠을 깬다든지 예, 또 LA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예, 이런 거 또 미국에서 그 우주 발사체가 갑자기 예, 폭파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사례들이라고 예,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잠수함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52, B-2도 마찬가지예요. B-52는 거의 그거는 좀 고물 수준이고 네. 이제 좀 예, 위력이 있는 거는 B-2인데 네. 예, B-2가 당일치기로 왔다 가잖아. 사전에 예고도 못하고 네. 사전에 예고도 못하고 예, 이것도 격추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그 격추시키는 건 간단해요. 사실은. 예, 그건 다양한 뭐 미사일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 슈퍼 EMP라고 했는데 그 전자기파를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 네. 마치 그 이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해서 네. 그 해당되는 그 폭격기, 그러니까 스텔스 폭격기가 기능을 멈추고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유사 사례들은 우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날아오다가 오산으로 가지 않고 인천에 급 이렇게 그 착륙해가지고 네.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인천공항에 내렸으니까. 근데 이유는 그거야. 예, 연료가 부족해서. 연료가 부족한데 왜 오산이 아니고 인천까지 가나. 네. 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 이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기도 굉장히 그 이 왔, 조, 소리 조용히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바로 손살같이. 네, 네, 네. 그리고 이 가오리 그 친구는 가오리. 너무 표면적이 넓어서 네, 네. 육안으로 보이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얘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토마호크 미사일로 상대를 다 작살낸 뒤에야 그때 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그리고 올해 2월 달인가 한번 또 떨어졌어 얘. 또 스텔스. 네. 이거 엄청나거든요. 가격이. 네, 가격이 엄청난 건데 네. 자주 떨어져요. 네.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 세금 이런 멍청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영어로 아,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고 내전, 그 코소보 전쟁 때, 네네, 예. 요거 B2 혹은 좀 다른 건데, 네. 그때도 당시 최신형이라고 하는 스텔스기가 격추됐어요. 예. 그 격추되는데, 그게 체코에서 개발한 특수 레이더에 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 특수 레이더를 소련이 개량을 했고, 네.
그 수준 이상으로 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뜬 그 스텔스 B2라고 하는 거, B2라고 하는 것은 네네. 북이 얼마든지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보니 스텔스가 얼마나 후달렸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거 이후 뭐 1호 전투 태세 그 전후에서 그리고 또 그 최고 사령부 실까지 공개하면서 예, 그 저기 뭐 전략 로켓 투군 긴급 회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건 뭐냐면 잘 됐다 이거죠. 예. 이제 그 이게 이제 공개 경로 비공개 경로인데 공개 경로는 네. 야, 이렇게까지 그 핵 공격을 연습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격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화력 타격 계획을 최종 비준하고 네. 뭐 정부 정당 단체 이 특별 성명으로 전지 상황 선포하고 개성공단 자의성 폐쇄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비공개 경로는 가려운데 긁어준 거라. 실제로 그 개성공단을 흔들어야 네네.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저기 나중에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지만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네. 얘기한 것은 외국 투자자도 있지만 개성공단이 컸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캐리 라스무센, 그 오바마 반기문 네 명의 젠틀먼이 네. 4월 12일 날 얘기하는 것은 예, 4월 12일 날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얘기한 것도 네. 다 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네. 개성공단은 좀 그 남측에 주로 됐고, 근데 이제 그 전략 로켓투군이라든지 미 본토 타격 계획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을 좀 흔든 건 좀 사실이죠. 네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웃겨요. 그 최고 사령부실에 그 작전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네. 예, 우리 그 저기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한 20년 전, 네. 30년 맞아요. 전에 예, 그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네. 프로젝터 없었던 PHP도 프로젝터... 없었을 네, 무렵에. 그렇지. 거기 컴퓨터 보니까 애플 해가지고 예, 김정은 제일 비서 최고 사령관은 그 컴퓨터 쓰고 있고, 네. 그 뭐, 북의 그 뭐, 다양한, 물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가장 그 어떤 첨단의 방식이라는 것이 네. 또 그에 맞게 또 해킹이나 네. 뭐, 또 실수도 있고 자꾸 흔적이 그렇죠. 남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건 좀 원시적이더라도 네, 그렇죠. 종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는 있어요. CIA에서도 작전 계획을 그 이제 뭐 무슨 누구를 구출한다 네. 특수부대를 동원한 어떤 작전 계획을 펼칠 때 네. 역시 그 문서로 지시가 가고 네. 그 작전 계획 받은 그 해당 그 작전 책임자가 CIA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뭐 작전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 그 선이 틀렸잖아. 선이 잘못 뭐 서부 뭐 응? 남부. 남부 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보면 그냥 그 대충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차피 보여주는 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거기 모이는 최고 선수들 수십 년간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 그 뭐 그거 뭐 그걸 모르면 거기 있는 선수들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아 이거 뭐 유사시에 괌도 하고 서부 중부 동부를 타격한다.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에다 포브스 오고 SLBM은 빠졌어. 최고 사령부는 그 작전 회의할 때 공개 가지고만 하나. 가장 위력한 무기인 포브스 오고 SLBM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 최종 그러니까 예, 화력 타격 계획의 최종 비준, 최종 수표 이렇게 되는데, 네.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 뭐 가장 중요한 거 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이 미국을 핵 타격한다라고 하는 게 네. 100이라고 하면 거의 10 정도 수준에서 보여준 거예요. 포브스가 4개 돌고 있고 SLBM 있으면 네. 그게 네. 7, 80이에요. ICBM 이거 네. 날아가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여준 거는 10분의 1 정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여유 이거는 후달리는 쪽이 아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이 그 뭐 그렇게 핵 화력 타격 계획 미 본토를 핵 타격하겠다. 네.
그리고 전시상황 선포해버리고 개성공단 없애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심하고 나오는 거죠. 전쟁 가능성이 98%까지 치솟았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한 명의 싱글레이드와 네 명의 젠틀먼이 대화를 합창했잖아. 네. 그러니까 누가 후달리는 거야. 그렇죠. 대화를 누가 먼저 얘기하냐 이거. 학교에서 싸움 붙었어. 네. 아, 말로 근데, 하자고. 네, 거기서. 말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하, 짱이었는데 말이야. 그치. 딱 붙으려고 딱 섰는데. 네. 말로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북에서는 4월 16일에 두 건, 4월 18일날 두 건 중요한 성명이 발표되는데 전부 대화 조건만 얘기해요. 네네. 4월 16일도 최고사령부, 최후 통첩에서는 보복행동, 시위행동, 대화전제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위행동을 4월 25일 날 했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예, 그 저쪽에서 스텔스 기술하고 이쪽 스텔스 기술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 누가 후달리는 거예요. 4월 25일 건군절에 네. 그 예복 입고 흰색 예복 입고 네. 그 이 에어쇼 네. 진정한 의미의 스텔스 에어쇼를 관람하는 북측과 네. 뭐 서울 페스티벌 에어쇼 이런 거랑 정말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건데 후달리는가 이런 거는 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결론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보다는 아니면은 5월 7일까지 좀 보면은 그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방미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결론은 이미 다 이미 나왔는데 나왔는데 네. 진도 나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네 미국이 지금 후달리고 있다. 네 많이 후달리고 있어요. 후달리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이거를 네 꺾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체면 있어요. 뭐 이제 짱 노릇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면 짱 노릇 해야 되고 국제 경찰 노릇 해야 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4월 25일 건군절 예식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 플라즈마 스텔스 비행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4월 25일 건군절이라는 건 일단 그 1932년 네. 예, 그 만주의 그 안도라는 지역에서 항일 유격대가 예,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건군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북이.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예식이라고 했어요. 네. 예식. 그러니까 예, 열병식이 아니고 예식이에요. 예식. 예, 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시위 이것이 이제 이 예식이 시위 행동이냐 예식은 시위 행동이 아니죠. 네. 근데 예식하면서 예. 예, 머리 위로 비행기들이 지나다녔는데 네. 요거는 시위 행동이 맞습니다. 예. 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분위기를 좀 보면 네네.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네. 예식 사진을 보면은 금수산 태양궁전 앞이고요 잔디밭 이렇게 해서 네. 아주 그 예, 그 화사하게 꾸려졌어요. 네. 공원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예, 봄이잖아요. 지금 네, 또 4월 봄이죠. 달이면 또 한창인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화사합니다. 네. 예시네. 예, 그러니까 뭐 편안하고 즐겁고. 네. 왜 딱 적절한 표현이 화사한 화창한 봄날의 화사한 분위기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고 네. 지는 쪽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식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기는 쪽에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또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뭐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은 지금 인민복만 입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 한 번도 다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옆에 그 총 정치국장을 비롯한 총 참모장은 예, 다 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예, 그 1953년 7월 27일 전승절 때 예, 김일성 주석이 입었던 옷이에요. 네. 예, 이건 승리자의 예복이에요. 승리를
자축할 때 입는 옷이라 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표정들이 밝아요. 네, 김정은 제일비서 최고사령관을 비롯해서 그렇더라고요. 거기 나온 예, 최고 지휘관들이 다 네. 표정이 밝아요. 예, 거기 그 예식에 참가한 군인들이나 예, 다른 사람들 표정도 밝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 뒤에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비행기들이 이제 그 하늘을 선회합니다. 네네. 뭐 세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들이 하늘을 선회하는데 네. 그 계속 돌아요. 네네. 뭐 중간에 뭐 다른 게 끼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들이 돌다가 사라져요. 여러 번 그래요. 여러 번 그래요. 이거죠. 그냥 단순히 비행기들이 하늘을 도는 거 가지고는 사실 그 뭐 수없이 많이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식하면 그냥 의뢰할 수 있는데. 네,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비행기들이 사라집니다. 네.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레이더상에서 사라지는 스텔스가 아니고 네. 육안으로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근접해서 싸울 때 예.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예. 육안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 비행기야. 그런 비행기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지. 요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텔스 즉 B2라는 거는 전략폭격기예요. 네. 16개 핵미사일을 싣고 네. 조용히 날아가서 네. 그거 뿌리고 오는 건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근접에서 붙으면은 전술적인 그 비행기들한테 날아가죠. 네. 깨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비행기들은 전혀 달라요. 여기 지금 보이는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싣든 네. 그냥 그 전투를 벌이든 공중에서 예, 전투를 벌이든 네. 아주 강력한 그 비행기인 거죠.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실은 이게 1950년대부터 소련에서 주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개발해 오다가 네. 이제 한번 꺾였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소련과 동구의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또는 첨단의 기술들이 제국주의 세력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자연과학자들이 우직해요. 네. 연증법적 유물론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갖고 있고 네. 그 활동과 생활에서 그걸 늘상 검증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제국주의에 맞서서 그 최첨단의 그 현장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네. 소련과 동구의 핵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연구해온 예, 과학자 기술자들은 네. 연주법적 유물론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고 철저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소련 동구 무너졌을 때 이 기술이 제국주의로 넘어간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가지고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로 망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중국이든 쿠바든 베트남이든 예, 이미 그 중국과 베트남은 자본주의로 선회하고 있고 쿠바는 감당하기 어렵고 네. 오직 예, 조선만 북만이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다 북에 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이 계속 혁신된 게 북에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등장하면서. 네. 예, 그 강한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예, 그 이 계획 중에 일환으로 네. 이런 그 플라즈마 스텔스기를 계속 개발해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북과 지금의 러시아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어쨌든 북은 이번에 예, 그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아하. 공개했는데 예, 그 결국 이제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네. 네. 빠르면 레이더가 못 잡아내는 거예요. 빠르면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미사일 또 발사체, 예? 예, 그거는 이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이제 발사될 수도 있는데 네. 예, 보통 그 미사일의 그 스텔스 속도와 함께 예, 그 마하의 이제 속도죠.
네. 말 속도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 네, 그런데 그런 그 이 미사일이라는 그 비행기에도 장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네. 중요합니다만 전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줬지만은 그냥 뭐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 특수 도료와 그 가오리 모양으로 네. 하는 그 스텔스와는 차원이 다른. 네네. 예, 마치 그 아사다마와 김연아가 네. 리그가 다르듯이. 네. 근데 그보다 격차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예, 스텔스 기술의 격차가 예,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 그 뭐 세계 패권 국가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예, 떡이 된 거죠. 예, 후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북은. 네. 뭐 B, E 해가지고 요란하게 했는데 네. 그거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 네. 그 이번에 그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네. 김연아가 우승했잖아요. 네.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는 이제 울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예, 그냥 담담하잖아요. 해설자들도 네. 놀래는 거죠. 방금 그 경기를 끝난 사람 같지 않다. 공백기간 저렇게 저렇게 여유가 있느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벌써 김연아가 성장한 거예요. 북은 지금 뭐 별로 연습하는 것도 없고 4월 25일 날 흰색 예복을 입고 화창한 봄날 화사한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네. 에어쇼를 보는 거야. 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를.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플라즈마 스텔스. 그 B, E 스텔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스텔스. 네. 예. 그니 누가 후달리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뭘 하나 우리가 잘 추리를 해야 되냐면 네. 네. 3월 29일 그 0시에 네. 김정은 제1비서 최고 사령관 전략 로켓군 최고 지휘관들 불러서 네, 네, 네. 그 0시에 네. 그치 다들 자야 되잖아. 네. 잠도 그쵸. 없어 그쪽은. 그 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네. 김정은 제1비서가 하루에 3시간만 잔답니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 제1비서를 네. 3시간만 자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일과표를 정해줘서. 어, 김정은 제1비서의 말이에요. 예, 이게 나는 3시간만 자도 일 없다고. 네. 김정일 국방, 예, 예, 뭐 그쪽에서 이제 장군님이라 표현하죠. 네. 그래서 장군님이 예, 정해주신 일과표대로 생활해서 나는 네. 3시간만 자도 예, 끄덕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뭔가를 내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0시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고 네네. 미 본토 타격 계획도 걸어놓고 화살표도 척척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인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네. 애플 컴퓨터도 공개하면서 네. 뭔가 그 이 긴급하고 네네. 긴급회의예요. 제목 자체가 네. 긴급회의예요. 긴급하고 뭔가 이렇게 파격적이고 최고 사령부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작전 네. 계획도도 척척척척 이렇게 선이 쫙 그어진.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략 로켓군의 최고 지휘관들의 면면이 공개된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도 크죠. 그러니까 뭐 최고 사령부실, 그다음에 전략 로켓군 또 최고 지휘관들의 면면, 네. 그다음 작전도, 그다음에 뭐 영시, 이런 제목도 긴급회의, 그다음 화력 타격 계획의 최종 수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네네. 그게 결국 뭐냐면 B2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B2보다 몇 차원 높은 스텔스. 플라즈마 스텔스기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북이. 4월 25일 예식이라는 거는 네. 그거 다 한 달 전, 두 달 전 훨씬 전부터 다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4월 25일 날 뭘 할지. 네. 어? 두 달 동안, 3, 4월 동안 진행되는 거 매년 했는데 요거 네. 마무리될 때쯤에서 북이 네. 그거를 또 맞대응해가지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 채택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월 29일 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랬죠. 연기력이 대단해. 그 사실 그래서 거기 좀 그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표정이 너무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어?
약간 그 표정이 웃는 것까지는 아닌데 난 미묘해요. 그 미소 약간 그 저기 이미지 영화를 좀 많이 연구했어요. 네. 그 표정을 보고도 그 이제 읽어내는데 좀 미묘해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다시 잘 봐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플라즈마 스텔스기 그건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게 B2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난 건데 네. B2 떴다고 해가지고 그런 긴급회의 영시에 하고 전시상황 선포하고 개성공단 없애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기 위한 거고 네. 어? B2는 긁어 뭐예요. 가려운데 긁어준 거잖아. 네. 어? 이런 연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라고. 네. 예. 이 비공개 경로란 얘기입니다. 클로즈 트랙. 예. 실제로 또 3월 중순쯤에 뉴욕 채널에서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네. 네. 또 미국에서 우리가 물어도 안 봤는데 그 뭐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뭐 듣기만 했다. 그다음 뭐 한성열 그 차석 대사가 뭐 이제 뭐 소환되는 것 같다. 뉴욕 채널이 요즘 죽어가고 있다. 네네. 누가 물어나 봤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거기서 중요한 3월 중순의 얘기가 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4월 7일, 8월 17일 비행기 떠서 네. 북에 가서 이제 얘기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네. 예, 실제로 3월 중순에 예,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일련의 예, 액션들을 북이 취하고 네. 그 개성공단하고 이제 미 본토 타격 요걸 빌미로 해서 네. 대화 얘기 4월 중순에 하고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5.7 회담 잡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너무 길어요? 얼굴 표정들이 굳어있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뉴욕 채널에서 그 자기들은 듣기만 했다. 그 얘기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북은 1안 아니면 2안 아니면 네. 3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국이 9.19 14로 해서 4안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네. 내가 보기엔 그 3안하고 4안이 절충이 안 되거든요. 어? 정말 절충하면 예술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북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적을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예요? 듣기만 한 쪽이 후달리는 그렇죠. 누가 승리자고 이미 진 거야. 누가 후달리는가라는 것은 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 그 잠깐 숙제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 시위 행동이 맞는 거죠. 네.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하늘을 선회한 건 시위 행동이죠. 근데 네. 이 시위 행동이 이를테면 무슨 그 실탄 사격이다. 네네. 그 무슨 훈련이다. 연습이다. 이거보다 더 위력한 건 뭐냐면, 네. 플라즈마 스텔스기는 북이 갖고 있는 북이 도달한 군사 무기의 네. 수준이에요. 네. 예, 군사력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네.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그건 일체 보도 안 해요. 다만 그 해설자가 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살짝 힌트만 줬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육안으로 보여줬잖아. 네. 아, 그럼 몇 번씩 보여줘요. 비행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몇 번씩 보여줘. 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스텔스기의 시위라는 것은 북이 도달한 최첨단 무기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직은 보이지 않는 전쟁 즉 비공개 경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살짝 보여준 거야. 살떨리지. 살떨리는 거를 살떨리는 거를 전문 용어로 후달린다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상대를 후달리게 만드는 네. 시위 행동 맞는 거죠. 아군의 상의는 또 올라가고 다 보잖아. 네. 다 지금 뭐 전 세계 알만한 사람들이 다 이거 보는 거죠. 예. 자, 네. 그렇다면 4월 16일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에서는 시위행동과 함께 보복행동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복행동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네, 앞에 얘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그건 짧게 얘기하면 네. 보복행동은 아직 안 했고요. 네, 네. 아직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예,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에 나왔고 그게 4.15 그 화형식이에요. 네. 북의 최고존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그 수령을 불태운 건데 네, 그 네. 그냥 넘어가면은 북이 아닌 거죠. 예, 예. 예, 북은 그 초상화 또는 구호나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군인들과 인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네. 예, 그 영웅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변대 네. 화형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4월 15일 날. 그래서 그 보복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예상으로는 시위 행동 전에 보복을 하고 시위 행동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4월 25일 날 시위 행동, 그리고 시위 행동으로는 4월 25일이 적기죠. 네. 건군절이고 네. 여러 가지로 적기인데 그렇게 했어요. 4월 25일 날 시위 행동을 한 거예요. 예상대로. 네. 근데 보복 행동은 아직 없는 거죠. 그때 그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의 발표 순서로는 보복 행동, 시위 행동, 대화 전제 조건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시위 행동이 먼저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그 이후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5월 4일 날 그 자유 북한 연합인가요? 운동 연합인가? 하여튼 거기서 5월 4일 날 그 이제 반북 구구 단체죠. 네. 예, 반북 구구 단체에서 예, 그 수전 솔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역시 또 반북 구구 여성 활동가예요. 디펜스 재단의 대표라고도 하는데 2008년인가 9년에 그, 예, 그 서울 평화상까지 받은 여성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죠. 내가 보기에는 예, 그 아주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까지 참여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5월 4일 날. 예, 그러니까 5월 4일이 이제 시점이 뭐냐면 5월 5일 날 방미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고 5월 7일 날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이제 회방을 하는 거죠. 예,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북이 그냥 넘길 것인가? 예. 근데 사실 지금 북이 예, 4월 25일 날 보인 승리자의 여유를 보면 네. 그냥 굳이 보복 행동 안 해도 이미 판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끝났는데 네. 전술적인 어떤 그 내 보복 행동이요. 그게 상당히 심각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38선 내륙에 그 이 그 스피커들, 앰프들을 이 조준 격파 시키든지, 네. 또는 김포에 있는 애기봉 그 그 탑을 깨든지, 네. 또 서해 5도를 뭐 어떻게 하든지, 네. 상당히 그 이 날카롭고, 네. 예, 충격적인 그런 이 보복 행동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예, 대화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화형식이다, 전단 살포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제가 이거 뭐 단마디로 얘기하긴 뭐한데 네. 일단은 4.25 화형식이다. 네. 이건 참 참을 수 없으니 보복 행동하겠다고 한 것은 할 것이다. 5.4 대북전단 살포다. 그러면 그 시기는 북이 보복 행동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전단 살포는 그 방미 또 정상회담의 회방을 놓기 위한 건데 네. 그런 의도를 좀 보고 있는 북이 역으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더 오랜 기간 참을 수 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북이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술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네, 이미 다 끝나고 대화 국면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군사 연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지금은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정세가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에서 전환 중인 거고, 네. 전환된 거는 아닌 거고, 아, 예. 군사 연습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 진행이 중요해요. 예, 예. 요에 대해서는 우리 정 실장이. 예,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4월 30일자로 독수리 연습은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서, 지난달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네. 쌍용 훈련이 남미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 특이하게 여기에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민관 군경 합동으로 네. 훈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랑이라고 하죠? 아, 화랑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독수리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요. 네. 네. 키리졸브는 이제 3월 11일부터 중간에 잠깐 했고 네. 그 다음에 4월 5일부터 시작돼서 5월 5일까지 쌍룡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륙 훈련을 해요. 네. 네. 독수리 연습하고다 연결된 거고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5월 5일부터 또 화랑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인천 중심으로 이 민간 합동 훈련을 해요. 네. 그 6일입니다. 5월 6일부터? 예. 네, 5월 6일부터. 근데 그 이 그거는 이제 북이 침투했을 때 막루 훈련이에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연습에서 훈련으로 계속 또 그것도 중첩돼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보도에서 독수리 연습 끝났으니까 이제 대화 국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좀 이른 거예요. 부정확한 겁니다. 네. 지금 연습은 진행 중에 실제로 쌍용은 5월 5일까지 진행 중인 거고 네. 네. 그다음 화랑이 바로 이어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쉽게 말하면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연습이나 훈련 중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요. 뭐 이제는 독수리도 끝나니까 대화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이거 또 이중으로 화가 나는 거야. 한 번 화를 내게 하고 나서 또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 보도들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네. 그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네. 그럴 때 더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테크닉이 매우 뛰어난 그게 바로 북이에요. 네. 5월 7일 정상회담의 코드명이 3시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외국 순방 행사명은 태평고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회담이 잘 될지 태평고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아유, 네. 참 그 이명박 정말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 지난 한 5년간 네. 6.15 14선언 깨가지고 네.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렇게 했고 뭐 그 와중에도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예, 결국 그 코리아 반도가 전쟁 정세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물론 와, 이제 불평하다. 미국이 네. 주고 그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건데 네. 그래도 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또 북과 관련돼서 그런 거고 또 뭐 미국과 관련해서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그 형이 미 대사관에 가서 네. 뼛속까지 친미친 일이다. To the core. 네. 네, 그 영국의 명문대학 그 교수였던 사람을 만나서 네. 식사하는 자리에서 To the core 얘기했더니 네. 몇 번을 나한테 되묻더라고. 정말이냐고. 참 이 그리고 형이 감옥에 갔죠. 포항에다가 아니, 그, 진짜 태평한 사람이네. 과학벨트 대전 그 대덕을 비롯해서 거기 충청도에 과학벨트 그거는 계획만 발표하고 토지 수용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서 네네. 실제로 집행된 게 없어 예산이 네. 그 사이에 그 정도 예산이 포항에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 성동격서 이것도 네. 과학벨트 승인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예산 집행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돈을 포항에다가 투입을 했으니 과메기 벨트 예. 그리고 감옥에 갔죠.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형은 감옥에 갔는데 이제 동생은 안 갔는데 네. 그 이제 예,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네네.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뭡니까? 서울시를 이제 네.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서울시를 교회 봉헌하고 예, 실패했나봐 서울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재벌이 되려고 하는
그 30조의 그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것에 커미션이 얼마나 되느냐. 뭐 최소 6조인데 그중에 뭐 한 2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첫 그 해외 순방 행사 명이 태평고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네.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정말 불세출의 네. 불세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태평한 시대에서 네. 이제 새 시대로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가 어, 네. 새 시대를 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 방문해서 오바마하고 이제 그 회담을 하는데 네. 네네. 거기서 사안 얘기만 고집하면 그죠?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 회귀한다고만 얘기하면 네. 북은 미련 없이 이안, 즉 아. 예, 미군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이거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들어오기 전에 끝날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새 시대가 오긴 오네. 새 시대네. 완전 새 시대. 그런 의미의 새 시대네. 그걸 또 유도하려고 좀 고도의 작전을 좀 피는 건가? 키신저가 2010년 말에 네. 예, 북에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 공개된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니까 공개됐지만 네, 네. 마지막 줄 뜬금없이 나온 빈을 취하려면 빈을 취해라 네, 네. 라고 했던 메시지 지금 최근에 사실은 3월 달에 네. 정치적 3월 며칠이지 24일인가 그 키신저가 방중한 게 25일 네, 3월 25일 키신저가 방중한 것도 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1973년에 북베트남과 미국의 협약은 파리에서 이루어졌지요. 네. 근데 지금 북코리아와 미국의 에, 그 선언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에, 중국만 끼면 3자 선언이고 남까지 끼면 4자 선언이 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불가침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면 오직 수교가 없는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불가침 선언을 내포하는 4자 종전 선언이라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는 북미 불가침 선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침 선언은 예, 수교 직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적이 있고 벗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이 벗으로 되는 과정이 네. 우리로 치면 정전협정, 평화협정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하자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럼 평화협정이 무슨 내용이냐? 그게 미군 철수하고 불가침 선언이에요. 네. 남해에서 미군이 나가고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군사연수 없고 전쟁 무기 반입 안 되고 이거죠.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북미 간에 남는 건 수교인데 수교의 낮은 단계가 불가침 선언이고 높은 단계가 말 그대로 예, 국교를 맺는 거예요. 네. 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4자 종전선언에서 불가침 선언을 내포하게 되면 그 평화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채워지고 사실 버스로 되는 수교 직전 단계가 된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남코리아에 미군이 나가고 뭐 예, 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 종전선언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리 협약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군이 나가듯이 베이징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남코리아에서 미군이 나가는 것이 이제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면은 북이 예, 그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8년 전, 6년 전에 발표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 그 각하께서 네. 예,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된 그 저기 예, 그 네. 공동성명 14선언만 얘기하면 북은 미련 없이 이안 조국 통일 대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미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뉴욕체를 통해서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은 북이 읽어주는 거 받아 적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받아 적든 조율하든 네. 그것이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물 위의 표정이에요. 네, 물 위의 그렇죠. 표정은 아까 4월 25일 예식을 통해서 네. 우리가 충분히 봤다. 아, 그렇기 때문에 5월 7일 회담이라는 것이 예, 그 기대가 됩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네. 돼야 돼요. 네.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이 분위기에 또 회방을 놓으려고 뭐 예, 그 뭐 전단 살포한다 그러는데 이거 참 예, 그 북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거 얼마든지 깰 수 있는데 또 보복하겠다고 최고사령부 이름으로 성명까지 나갔는데 네. 최후통첩의 이름도 네.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지금 판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또 이게 또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그게 또 무서운 게 만약에 네. 5.7 네. 회담에서 그 영화 아니었다 네. 라고 하면 네. 그냥 갑자기 시작하긴 좀 어려워. 뭐든지 싸움을 할 때는 시비라는 게 있어. 시비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복 행동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또 남측에서 또 반격하면 네.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4.15 화형식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전단 살포까지 하면 더 좋지. 북의 네. 입장에서는 전쟁을 만약에 일으키려고 할 때는 네. 명분. 결국은 그렇지. 군대하고 인민들을 발동해야 되는데 네. 그 명분이라는 것 중에는 최고 좋은 게 최고 존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네. 북이 군대와 인민을 전쟁으로 추동하는데 최고 좋은 명분은 최고 존엄 모독이에요. 예. 예. 그걸 4.15 때 3명의 수령을 상대로 5월 4일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네, 네. 예, 그 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전쟁 명분으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할 거냐 5월 7일 그 회담 보면서 최종 판단할 거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5월 7일 회담 결과를 보고 최종 결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말을 하면 예. 3, 4월이 지났죠. 이제 네. 어제 메이데이 5월 1일 이렇게 해서 네. 4월 말까지 해서 독수리 연습 끝났고 물론 아직 연습이 좀 진행되고 뭐 전단 살포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네. 예, 그 5월 7일 그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결론이 맺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네. 그래서 초반에 그 2월 3월 달에 그 매우 긴장되고 격렬했는데 네. 3월 말 4월 초까지 해서 북이 최고 수준으로 긴장도를 끌어올린 뒤 네. 4월 중순에 그 대화 네 명의 젠틀먼과 한 명의 싱글레이디가 예. 대화를 합창한 뒤에 예. 예, 4월 25일 날 예, 플라즈마 스텔스기 그 시위 행동 그 네. 건군절 예식으로 북은 승리자 여유를 보여주고 그리고 5월 7일 정상회담을 그 분수령으로 해서 네. 국면이 완전히 전쟁에서 대화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바로 예, 전쟁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되느냐 네. 라는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예,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좀 낙관하는 입장입니다. 예. 누군들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예, 좀 그 불길한 징조들은 예, 반북극우 패들이 예, 이런 분위기에 회방을 놓으면서 네. 예, 남코리아 보고 미국 보고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네. 위험천만한 예, 불장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남코리아의 진보운동, 평화운동 세력이 네. 좀 대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좀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네. 메이데이에 16,000명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는데 네. 예, 유감스럽게도 아직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선출되지 못했고 또 각계각층의 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연대운동도 미흡한 상황이에요. 네. 예, 무엇보다도 코리아 반도의 전쟁이라는 것은 예, 그 전체 우리 민족 그리고 남코리아 민중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그 운명을 책임지는 진보세력, 그 평화세력들이 아직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그 메이데이를 계기로 우리는
노동운동이 중요하죠.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네. 네, 그런데 반전운동도 중요하다.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이 다 같이 중요하고 네.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이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가대화 오바마 대통령이 북가대화 네. 다시 말하면 남과 미국이 북과 대화하고 특사 파견을 넘어서 네. 그 이 북남 연방제 북미 평화조약이라고 네. 하는 결정적인 대화 국면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5.7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북에 전달되어야 된다. 온 세계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7 회담은 네.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 결정적인 대화의 전기, 네. 평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세가 이제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코리아 반도에서는 전쟁 연습이 끊이질 않고 북과 미국, 북과 남과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제 노동절이었는데 노동운동과 함께 반전운동이 중요하고 또 그 결합이 어느 때보다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닥터 스테판 3회 세 번째 시간 닥터 스테판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